가을하면 떠오르는 재킷. 자켓 똑같이 입는데 라라 언니 스타일, 조이 언니 스타일 이렇게 모두 할게요. 그럼 좋죠. 나 자켓 너무 좋아하잖아. 나도.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딱 걸쳐봐도 될 것 같아. 이거 너무 예쁘다. 어머, 카키? 네, 카키 브라운. 약간 살짝 보세요. 브라운 느낌이 있으면서 카키시하니까 훨씬 좀 세련되고 도회적으로 보이죠. 그러니까 색깔이 주는 묘미가 있는 자켓이에요. 기본 자켓인 것 같지만 이런 어깨선 같은 데가 살짝 오버사이즈. 아니, 나 오버사이즈 너무 입고 싶은데 오버사이즈 입으면 바보 같거든? 얼빵에 띨빵해 보이는 거 있잖아. 근데 지금 그런 건 그게 맞죠? 없어. 적당히 어깨에 딱 입고 어깨 살짝 있어야지 얼굴 작아 보이는 거 아시죠? 네. 역시 자켓은 팔을 좀 걷어야 예쁘다. 그래야 약간 실장님 느낌. 아, 실장님이지. 실장님. CEO 느낌 나거든. 이렇게 살짝 걷어서 이렇게 시계나 주얼리 하고 여기 포인트 넥클리스 하나. 가을에는 골드. 그치. 올 FW는 골드하고 레더. 골드와 레더가 완전 핫이슈예요. 꼭 있어야 돼요. 골드와 레더. 골드와 레더. 근데 오늘 나 근데 이거 잘 입었던 것 같아. 딱이다. 딱이다. 와. 이거는 몇 사이즈까지 입을 수 있을까요? 66 사이즈. 66 반도 입을 수 있어요. 오버사이즈. 요즘에 오버사이즈. 근데 적당히 라인도 있어. 뒤에 보시게 되면 이게 막 벙벙해서 20대들 입는 그런 핏이랑 다르게 살짝 라인이 잡혔기 때문에 이렇게 오픈해서 입었을 때 되게 예쁘죠? 실장님 예쁘다! 어때? 제가 입은 스타일이 이제 롱스커트인데 요런 스타일의 스커트가 사실은 되게 편해요. 왜냐하면 이렇거든요. 좀 세게 잡으세요. 서 있을게. 네. 와 대박! 스커트 이래요. 어머! 장난 아니죠? 채윤아! 채윤이 났어. 채윤이 낳고 15kg가 안 빠져서 죽을 뻔했어. 야 이거 진짜 편하겠다. 채윤아! 날씬해 보이네. 진짜. 그리고 막 이런 데가 치마 오래 입으면 잡아주네. 이렇게 엉덩이가 쭉 늘어나고 그러잖아. 그런 게 나 이거 알았다. 뭐예요? 밴드 치마 만약에 여기만 있으면 여기 살 울퉁불퉁 튀어나온 거 알지? 알죠. 그래서 되게 꼴보기 싫은 거 알지? 알죠. 근데 이거는 배도 잡아주네. 네. 그게 다 잡아주고 다 라인을 만들어줘. 이런 소재로 되어진. 정말 저 이거 깔별로 다 있어요. 제가 그냥 개인 소재. 근데 지금 자켓이야.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렇게 입고 잠깐만 삼천포로 장난. 여기에 저는 이렇게 딱 플랫에다가 스커트 이렇게 해서 아니 입고. 이거는 진짜 야 여기저기 다 어울리죠. 야 나 그럼 잠깐만 딱 그냥 우리 공식처럼. 그치. 공식처럼 블랙을 옷을 잘 못 입는다라고 해서 색깔을 코디 못하겠다. 그러면 그냥 블랙이 화이트만 입으면 80점 이상은 돼요. 늘 팔 걷어도 이렇게 살짝 컵스 느낌처럼 이렇게 이렇게. 나 근데 안에 얇은 니트 입었는데도 막 이거는 초겨울까지 입을 수 있어요. 니트에 여유있게. 어때? 너랑 나랑 이거 오피스룩이야. 오늘 오피스룩. 오피스룩 예쁘죠? 이렇게. 나라 언니랑 저랑 좀 비슷하긴 한데 분명히 또 다른 색깔이 있어요. 약간 저는 약간 캐주얼한 느낌이 좀 있고. 나도 있어. 이분도 캐주얼하면서도 좀 여성스러운 거 좋아하고. 약간 살짝 섞이나? 여성? 아니야. 한번 나 입어볼게. 짠! 여성스럽게. 진짜 여성스러워. 샤 스커트에다가 벨트 그냥 하나 맸어. 디올 스타일. 디올 스타일 스커트에 그냥 이렇게. 벨트 풀어볼게요. 너무 섭섭하지? 서운해. 섭섭하고 서운하지? 근데 이 벨트 하나가 이렇게 느낌이 달라져. 그럼요. 진짜 심플하게 입는 법. 집에 이런 샤워 없어도 돼요. 샤워 없으면 그냥 블랙 스커트? 뭐 화이트 스커트 다 어울려. 맞아요. 그냥 자켓 하나 띠. 끝. 너 진짜 가을 느낌 물씬인데? 저는 미팅 갈 때 입는 룩. 이렇게 살짝 완전 정장은 아닌데 조금 이렇게 비즈니스 미팅을 할 때 이렇게 딱 차림새 느낌도 괜찮아요. 레더 스커트 요즘 레더 너무 유행이니까 여기 티셔츠에 자켓 입고 아 나 샤 부담돼 라고 한다면 저처럼 H라인 스커트. H라인. 너 진짜 너랑 나랑 느낌 다르네. 완전 다르죠. 너 근데 나 신발 바꾸면 또 다른 거 알아? 봐봐 기다려봐. 그냥 이렇게 신으면 또 느낌이 되게 다르지. 요즘 약간 강남 가면 영한 친구들이 이렇게 신지 편안하게 괜찮아. 이거 정말 세상에 저 때문에 다 제 지인들 다 샀어요. 그다음 신어볼게. 니트하고
약간 레더가 같이 있어가지고 되게, 진짜 편해. 되게 예뻐요. 어, 진짜 편해. 예쁘다. 어때? 약간 마틸다 룩. 괜찮아? 어. 어, 기분 좋아. 어떻게 이렇게 입고 다니면 돼 그냥. 그러니까 맞아요. 슈즈를 뭘 신느냐, 벨트 하나를 뭘 했냐 안 했냐. 너무 느낌이 달라지지. 응. 그냥 일단 이렇게 입고 있었잖아. 이렇게 입고 진짜 샷스커트도 없어도 고객님. 역시 홈쇼핑이야. 그다음 또 내 스타일로 입어볼까? 입고 나의 트레이드마크 있어. 체인지오버. 체인지오버. 예. 청바지에 그냥 나는 이러고 많이 다녔어. 맞아, 딱 이거는 내 스타일이야. 이게 이거 10년 전에도 이거는 그냥 10년 전에 알지 이러고 빰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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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청바지에 이게 티였어. 그래서 해림이 하면 청바지에 틴티에 자켓이야. 맞아 맞아. 이게 내 트레일이야. 아. 그리고 남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옷이래. 그치. 여자들이 약간 긴 생머리에 화장기 연하게 하고 청바지에 티에 자켓 입고 이런 거 딱 좋아하거든요. 근데 저는 편안하게 입는 걸 너무 좋아해서 애기 엄마이다 보니까 요즘에 이런 밴딩 바지. 야 근데 이게 벗을 때랑 봐봐. 벗을 때의 이 캐주얼한 느낌이랑 너무 다르다? 이렇게 그치? 벗어. 만약에 이게 아무것도, 캐주얼이야 그거.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너무 헐빈해 보이잖아. 진짜. 그냥 이게 입다 말고 나온 거 같잖아. 그냥 뭐야 집에서 입는 그냥 추닝 바지에다 티 입고 운동화도 잘 신고 나갔네. 누가 은정아 밖에 잠깐 나와. 그럼 입어. 어 입어. 갑자기. 얼른. 얼른 자켓 하나 입어. 미팅 가야 돼. 어? 끝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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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 쉽죠. 근데 청바지 이거 너무 예쁘다. 라랍니다. 근데 이거 미친 바지인 거 알죠? 내 다리가 이렇게 길었어? 아니 갑자기 또 야 다리가 가슴 같죠? 다리가 네 가슴이야 이거 봐. 이거 봐. 세 다리 같죠? 네. 저 지금 몸무게 알면 놀랄까? 젓가락 같아요. 맞았어. 저 사이즈가 27? 바지 27 입어요. 36 입어요. 이거 나 자꾸 입어 한번 해봐. 얼마나 편한지.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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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스커트 자 스커트 해 줄까? 어머 이게 돼요. 야 이 바지 요술 바지네. 학다리 만들어주는 요술 바지네. 어 아니 코로나여가지고 어떻게 갈 수 없고 어떻게 갈 수 없네. 적당히 오버핏이면서 많이 는 잡아주고 진짜 오버핏 잘못 입으면 어벙이 보이잖아요. 요즘 유행에 맞게 아까 후뚜루마뚜루 진짜 아무데나 정말 여기저기 활용하기 진짜 좋은 게 자켓이에요. 나 하나 더 해볼게. 원피스에. 아, 원피스에. 자켓 원피스에 입으면 진짜 최고야. 조이 언니의 원피스 루킹 한번 더 보러 갈까요? 남자친구랑. 남자친구랑 데이트할 때. 데이트할 때. 프로포즈 받는 거 아니에요, 갑자기? 저기요, 소개팅 좀. 저기 남자. 아, 저기요. 이 룩은 정말 전형적인 세련된 요즘 스타일. 어 그냥 이렇게 딱 해주면 또 느낌이 틀려. 그리고 맞아. 신발 힐 같은 거 신으면 또 되게 우아하고 여성스러워. 맞아요. 이렇게 흐르는 맛으로. 흐르는 맛으로. 여기다가 사실 운동화 신어도 돼 사실은. 너무 예쁘다. 플랫 신어도 되고. 너무 그치? 예쁘다. 갑자기 또 자켓에서 바뀌었어. 아니 갑자기 이 언니 막 하시고 나를 또 코디 시키네. 어때요? 이렇게 스타일링. 이렇게. 이렇게 하는데 또 더 추워졌어. 더 추워졌어. 오빠 추워. 옷 하나 사라. 옷 하나 살아라. 배송들아. 옷 하나 살아라. 이렇게. 그럼 또 이렇게 레이어드 하면 돼. 맞아요. 옷 잘 입는 게 별거 없어. 별거 없어. 그러니까 몇 개 기본 아이템들을 가지고 몇개 레이어드 하면 돼. 집에 청바지 있죠? 있어요. 청바지 입고 청바지 흰 티에 이거 입어요. 네. 원피스 있어 없어? 있어요. 이거 입어요. 그쵸? 네. 집에 분명히 고무줄 밴드 치마 하나 다 있으실 거 있죠? 네. 운동화 있죠?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. 벨트 있죠? 네. 다 이렇게 활용해. 죄송한데 고객님. 또 고객님 이렇게 협찬 아니고요. 자, 내 돈이에요. 내 상이에요 지금. 자기 다리가 산 거야. 이렇게 오피스 룩과 캐주얼을 넘나들 수 있는 정말 활용도 높은 자켓. 근데 진짜 이 느낌하고 있는 야 너는 달라요. 또 느낌이 진짜 다르다. 우리 이거 진짜 꾸안꾸야. 정말이에요. 야 너무 막 갇혀 있고 꾸미고 막 이런 너무 촌스럽잖아 요즘에. 이렇게. 아 근데 오늘 예쁘다. 그래? 나 이거 어디 나가야 돼? 남자 방구. 댓글 달아주세요. 집에 있는 거 막 활용해보고 그러면 된다라는 거예요. 네. 정말 아 블루시바의 주인의 너무너무 좋은 팁들을 알려주는 좋은 채널인 것 같아요. 네. 정말 멋있는 컨텐츠. 네. 가을에는
재킷. 또 가을에 또 뭐 있어? 가을은 레더죠. 가죽. 올해는 가죽이 너무 인기라 가죽 반바지, 가죽 자켓, 가죽 티, 가죽 블라우스 뭐 다 나와요. 가죽을 나스럽게 연출하는 방법이 또 있어. 이제 명절 지나고 추석 지나고 뭐 하고 나면 금방 또 쌀쌀하니까 그때는 또 가죽이 좋죠. 그럼 나 가죽도 해줘. 기다려 가죽. 구독 좋아요. 또 만나요. 가디건이 좀 여성스러워. 괜찮지? 괜찮아. 내가 봐도 오면 100점? 응, 100점이야. 아, 댓글 좀 많이 달아줘야 돼.